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앞에 강의 충분히 보시고 또 연습 열심히 하시고 오셨죠? 오늘은 또 새로운 코드와 또 새로운 노래 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코드는 D7 코드입니다. 먼저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설명드리면요.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2번 줄에 1프렛, 그리고 1번 줄에 2프렛입니다. 마찬가지로 D계열 코드이기 때문에 6번과 5번 줄은 뮤트네요. 손가락 세워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에 해당되는 예제곡 한 개를 넣어놨는데요.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노래는 8비트 리듬으로 싱코페이션이 이루어져 있는 곡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앞에 연습하셨던 헛소음질 패턴이 있었죠. 4분음표와 2분음표, 그 점 2분음표, 5음표까지 연습하셨던 그 패턴들을 연습하는 예제곡으로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코드 보시게 되면은 D7과 A7이 계속해서 혼용되어 사용이 되어집니다. A7 그럴 때 제가 1번 손가락을 안 띄고 있죠. 기타는 이렇게 4프렛이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가장 끝에 눌러진 프렛이 소리가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7을 잡으실 때 1번 손가락을 눌러도 그리고 띄어도 같은 소리가 나요. 코드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바꾸기 위해서 1번 손가락을 굳이 띄지 않으셔도 돼요. A7, D7, A7, D7, A7, D7. 이해되셨죠? 그럼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4분음표, 그리고 2분음표, 5음표 이런 순서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음표는요. 2분음표죠. 2, 3, 4, 2, 3. 그 다음 5음표네요. 1, 2, 3, 4, 2, 3, 4.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MR에 맞춰서 연습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색다르죠? 여태까지 우리가 4분음표만 연주했던 방식을 넘어서 4비트 안에서 조금 다양한 음표들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